될 텐데 베일에 가린 상태로 한번 입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할까요? 네. 자, 그를 당황시킨 연애가 준 게 새로운 소품! 이건 뭐예요?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절대 누군지는 모르겠죠? 일단 그래서 지금 신경이 어떠세요? 지금 약간 네. 설렜어요. 재밌어요. 진짜 그냥 신학기 딱 수업하는 분위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엽니다. 하나, 네. 둘, 셋! 연애가 준 게 스쿠어! 자, 오늘 함께 하실 스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조심. 드디어 학생들 앞에 나섰는데요. 누굴까요? 이분의 키는 184cm! 우와! 감성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물의 황태자! 나도 맞출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 어떻게? 오. 아니, 단박에 정답을 맞춥니다. 네? 아, 황태자는 김래원이다. 오늘 스쿨 아탱의 주인공 이분을 소개합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는 분은 진짜. 공개되자마자 열광의 도가니가 된 강의실. 김래원. 오늘 김래원 씨를 맞춘 분 어디 계시죠? 아까 나가주세요. 예, 모시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아니 카메라 괜찮냐고. 자, 이 학생을 주목해 주세요. 좋아했나 봐요. 그 몇 가지 힌트만으로 바로 맞춘 거예요. 저 식객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와, 식객! 대한민국에 수많은 배우들, 남자 배우들이 많거든요. 김래원 씨가 그럼 1번인 거죠? 네. 약간 엇박자로 대답했는데? 아니. 솔직히 누구야? 세 명만 대고, 3위가 누구예요? 3위 내가 좋아하는 배우. 김래원. 아, 한방 웃음 짓는 김래원 씨. 재밌네요. 김래원 씨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뭐 장기가 있을까요? 제가 국문학과니까 예.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삼행시! 국문학과. 김! 김래원 오빠! 네. 애인 있으세요? 원. 원은? 이런 센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오빠 이가현입니다. 수많은 곡을 쳤을 텐데 배우 김래원 피아노과 씨는 학생? 이런 곡과 참 잘 어울린다. 쇼팽의 발라드가 어울리시는. 쌍꺼풀이 쇼팽이랑 닮으셨어요. 아, 새로운 닮은꼴 발견이군요. 쇼팽! 이런 대답 좋아하죠. 고민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죠. 음악가의 길보다 다른... 교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나 교육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스무 살인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니까 오빠는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음악 할 거야. 뭐 왜요? 저와 같이요?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무지하게 들이대네요. 원하는 팬서비스 있어요? 정말 특별히 더 잘해주실 것 같아요, 느낌이.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니야. 볼 뽀뽀 대신 포옹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빠 잡혀가.